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팅이나 선자리에 나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면 막 두서없이 자기 자랑하는 남자, 또는 지나친 새침대기 여자, 또는 아주 수다스러운 남자, 또 예의 없는 여자 등등. 사실 기대하고 나갔다가 그럼 그렇지 하고 돌아오는 게 보통 소개팅이나 선이라고들 하더군요. 서로의 기대치가 높아서 생기는 불만족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오늘 이 소설 속에서 두 남녀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성석재 작가의 이 인간이 정말 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제목이 재미있죠? 여기에서 이 인간은 누구일까요? 듣다 보면 그 인간의 아주 기묘한 매력으로 빠져들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작가 성석재 작품의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자, 저와 같이 이 인간이 누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 성석재. 30대 후반의 남자는 호텔 식당의 묵직한 마호가니 문을 밀고 들어서서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여자를 향해 걸어왔다. 여자가 입술에 칠하던 립밤을 핸드백에 얼른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임을 확인하고는 장갑을 벗었다.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자리에 앉는 동작까지 모두 정해진 의례에 따르기라도 하듯 남자는 경직되게 움직였다. 남자는 손님으로 가득한 주변을 살펴본 뒤 모두들 각자의 대화에 바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좀 당황하셨죠? 저도 이런 상황을 원한 건 아닌데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와봤습니다. 우왕, 그런데 엄청 미인이시네요. 나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만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요. 저 어머니의 시내 빌딩이랑 지방의 휴경지나 임야 같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체를 맡고 있긴 하지만 거의 백수나 다름없으니까요. 일이 없으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히키코모리 같은 폐인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하, 제가 자폭을 하네요. 그게 다 그쪽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10대, 20대 아이들처럼 게임 폐인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이 복잡하고 엉망이니까 그게 왜 그런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하나, 둘, 고구마 줄기 같은 걸 끄집어내 당기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벌써 들어서 알고 계셨죠? 안 놀라시는 걸 보니 그런가 보네요. 우리 어머니 참 골때리죠. 아무리 회사 상사라고 해도 그쪽 분처럼 아름답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을 폐인 아들하고 선보라고 보내고, 이거 뭐 20세기도 아닌데 참.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그냥 하루 저녁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 끼 먹고 간다 생각하시고요. 웬만한 건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뒀을 거니까요. 아, 어머니는 지시만 하고 예약도 계산도 다 어머니 비서가 알아서 했겠지요. 늘 그러니까요. 외국계 회사라도 한국에서 사업하다 보면 한국의 고리타분한 상명하복 관계, 뭐 심하게 말하면 군대에서 따까리 사병이 중대장 속옷까지 빨아주는 것 같이 한국 비서는 자기가 모시는 상사를 위해서 사적, 공적인 걸 가리지 않고 해줘야 한단 말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에요. 이 나이에 어머니가 주선해주는 소개팅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참, 이렇게 혼자서 여자를 상대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골드미스이고 엄청 미인이신데. 아, 떨리네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지배인에게 등 떠밀려 다가온 웨이터에게 여자는 메뉴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몇 가지를 물었다. 이어 여자는 식당의 정식 코스 요리 가운데 A로 하겠노라 했고 남자 역시 같은 걸 달라고 했다. 에피타이저와 수프, 샐러드, 스테이크를 익히는 정도를 고르라는 웨이터에게 여자가 익숙하게 주문을 했고 남자는 모든 것을 여자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마지막으로 여자는 웨이터에게 와인을 추천받은 뒤 빠르게 그중 하나를 선택했다. 남자는 두 손으로 턱을 부비며 근육을 풀었다. 웨이터가 물러가자 남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건 다 고르라고 하면서 손은 어느 나라 걸 먹을지 고르라고는 안 하는군요. 아, 예. 전부 호주산 와규라고요? 여기는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군요. 하긴, 스테이크는 굳이 한우를 안 써도 되죠. 한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으로 숯불에 구워서 작게 잘라 먹을 때 맛있으니까.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야 요새 탈 많고 말 많은 미국 소를 쓰지는 않겠지요? 적어도 쓴다고 공포는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 한우 산업에서 벤치마킹한 모델이 일본의 와규죠. 원래 일본 전역에서 소가 모여들던 항구 도시 고베의 소가 유명했는데 고베 소 같은 일본 토종 종자하고 유럽의 여러 종자를 교배시켜서 만든 품종이 와규예요. 와규는 흔히 마블링이 좋다고 하죠. 마블링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분홍빛, 그러니까 선홍색 고기에 서리처럼 작은 지방이 촘촘히 박혀서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넓은 초원에서 뛰어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되새김질을 하며 자란 건강한 소는 마블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호주나 미국의 소들은 어릴 때 방목을 하기 때문에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빛깔이 누래요. 사실 마블링이 잘 된 고기라는 건 소 자체가 불건강하다는 거죠. 사람도 운동 안 하고 고칼로리 액상과당 음료에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뒹굴뒹굴하면 비만 때문에 살에는 지방이 하얗게 끼고 잘라보면 마블링이 좋게 되겠죠. 당연히 고혈압에 심혈관계 질환에 성인병으로 오래 못 살죠. 소는 병들어서 쓰러지기 전에 잡아먹으니까 고기가 그래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 역시 좋은 고기를 먹는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는 마블링 좋은 호주산 와규를 쓴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네요. 이건 원래 호주산 소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호주에 와규 종자를 보내서 곡물 사료를 먹여서 키운 거예요. 호주의 들판에서 풀 뜯어먹고 자란 호주산 소가 스테이크로는 알맞죠. 이 레스토랑 쇠고기 스테이크 하나만 해도 논리적으로 아귀가 안 맞는 게 마블링 좋은 호주산 와규를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아니고 스테이크로 한다니 말이죠. 와규든지 블랙 앵거스든지 소는 키워서 먹는 과정 자체가 문제예요. 수십 수백만 년 동안 풀을 먹도록 진화해온 소한테 곡물 사료를 먹여서 살을 찌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쇠고기 1kg에 곡물 9kg이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70억 인구의 10% 이상이 절대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루 세 끼를 못 먹어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선진국이니 뭐니 좀 산다는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먹을 곡물을 소한테 먹여서 경제적으로 보면 9분의 1, 11%짜리의 형편없는 결과물을 얻는 게 쇠고기란 말이죠. 사료로는 주로 사람들이 먹는 옥수수, 밀, 대두를 먹이니까 배고픈 사람하고 비만 소하고 먹는 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꼴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2003년에만 6억 7천만 톤을 사료로 썼는데 이건 해당 곡물 전체 수확량의 절반이에요. 그는 에피타이저와 와인이 식탁으로 날라져 올 때마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어가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자는 간간이 와인잔을 입에 댔다 뗄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다는 표시를 했다. 빵이 나오고 수프에 이어 샐러드가 나왔다.
남자는 품평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먹을 것이든 공산품이든 간에 생산을 하거나 가공을 할 때는 물이 필요하죠. 이렇게 공산품이나 농축산물에 들어가는 물의 총량을 버추얼 워터, 가상수라고 하는데 빵 만드는 밀 1kg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가상수가 1050리터라는 거예요. 쇠고기는 16,000, 돼지는 5,900, 닭은 2,800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물이 거래되고 있는 거죠. 세계로 이동하는 가상수의 67%가 곡물이고 23%가 육류, 10%만 공산품에 결합되어 있다니까. 여기 이 식탁에 올라와 있는 물의 양만 해도 우리가 목욕을 하고도 남을 정도죠. 특히 면화는 킬로그램당 2만 리터나 된다니까 우리가 입는 옷에도 엄청난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자가 간간이 미소를 보이며 빵과 수프, 샐러드를 먹는 데 반해 남자는 순서에 따라 나오는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 자신이 열 올려 언급하고 있는 물을 주로 마실 뿐이었다. 물을 비울 때마다 잽싸게 잔을 채우던 웨이터가 찐 새우가 올려진 접시를 가지고 나타났다. 남자는 처음으로 음식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 왕새우 정말 먹음직스럽죠? 난 새우가 없으면 사람들이 식당에서 뭘 주문할까 싶어요. 특히 중국 음식은 새우 없이는 상상하기도 어렵잖아요. 돈 많은 서구 사람들이나 신흥 공화국 부자들, 특히 중국하고 인도의 신흥 부자들이 해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피시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겼죠. 바다에서 잡는 자연산 새우로는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게 됐거든요. 공급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양식이 시작됐죠. 아세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쌀을 주식으로 한다는 거. 새우 양식 강국들은 인도나 태국, 중국 같은 쌀 생산 국가하고 많이 겹치는데 새우 양식장을 그 전에 벼를 기르던 논을 개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지에다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논물에 소금을 퍼부어서 새우가 살만한 염도에 습지로 만들고 어린 새우를 집어넣지요. 새우는 펄쩍펄쩍 잘 뛰어오르잖아요. 뛰어서 도망을 못 치게 뚝을 미끄러운 비닐로 덮어요. 뚝 중간까지 뛰어올라 봐야 거기서 다시 도약을 하지 못하고 도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양식 새우는 제 몸무게의 두 배나 되는 어분 사료를 매일 먹거든요. 처먹고 싸고 처먹고 싸고 하니까 찌꺼기가 바닥에 끈적하게 축적되죠. 게다가 좁은 데서 몰아 키우다 보니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상처도 생기니까 염증이나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생제를 퍼부어 대죠. 태국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새우 양식을 하면 에이커당 연 200kg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딴 식으로 공장 방식의 양식 기술을 적용하면 200배는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농수산물이 아니라 공산품이죠. 이렇게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새우를 키우다 보면 땅은 지독하게 오염이 되고 염분이 축적돼요. 땅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새우 양식업자들이 옮겨다니는 곳마다 땅에는 암종 같은 죽음의 흔적이 남지요. 이런 식으로 농지가 없어지면 주변의 가난한 소작농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요. 양식업자들은 농사지을 땅을 잃은 소작농을 고용하기보다는 이웃나라의 불법 이민자를 쓰려고 해요. 월급을 거의 안 줘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도 되니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불법 체류자라는 걸 고발만 안 하면 어지간한 착취에도 도망가지 않거든요. 여자는 새우 한 마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먹지 않았다. 세련되게 웃으며 갑각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남자는 예의상 잠깐 듣는 시늉을 하고는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에 돌입했다. 우리 입맛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20주만 되면 맛을 보는 감각기가 생겨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자주 먹는 것, 특히 향이 강한 마늘 같은 게 첨가된 음식을 먹으면 태아는 양수를 통해서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뱃속에서
어머니가 먹는 대로 맛을 보았던 애는 태어나도 마음대로 제가 먹을 걸 선택할 수가 없죠. 어머니가 애 낳고 처음 먹은 미역국도 그 맛이 젖을 통해서 아기한테 공급돼요. 그러면 그 아기에게 평생토록 지속될 최초의 맛이 각인되어 버리죠. 인간이 직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은 골반이 좁아지게 됐어요. 아기를 낳다가 아기 머리가 산도에 걸리는 바람에 죽는 아기와 여자들이 많아졌지요. 여자들은 골반을 다시 키우기보다는 태어나는 아기의 머리를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아기는 뱃속에서 머리가 미성숙한 상태로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뇌세포를 성장시키게 되죠.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데려다 보니 다른 기능은 포기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희생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죠. 어린 시절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건 그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최초로 숨 쉬는 공기, 최초로 맡은 냄새, 최초로 들었던 소리, 최초로 본 빛처럼 강렬한 체험과 반복되는 것들은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데 그걸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인은 기억에는 없지만 무의식 중에 남아서 평생을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불려 나와서 기억을 보조해 주거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죠. 어릴 때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다든가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게 공급이 안 됐다든가 얼어서 돼질 정도로 추웠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안 좋은 게 각인이 되었으면 나쁜 영향을 끼치죠.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상관없죠. 웬만한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진 씨가 갑각류를 안 좋아한다고 하는 그 취향은 부모, 특히 어머니 쪽 식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어머니는 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일 테고. 못 믿겠으면 댁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외할머니한테라도. 마침내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가 나왔다. 미디엄으로 익혀진 200g의 쇠고기와 아스파라거스, 당근, 옥수수 등이 흰 접시 위에 놓여 있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후추를 갈아서 그릴 자국이 선명한 스테이크 위에 뿌린 뒤 나이프를 들었고 남자는 다리를 꼰 채 와인을 마셨다. 흔히들 호주나 미국에서는 소를 보여줄 때 초원에 느긋하게 앉아서 되새김질하는 사진을 보여주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목만 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벌지 못해요. 미국에서는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젖을 먹이다가 초원에 방목을 해요. 미국은 땅이 넓고 초원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6개월쯤 키운 뒤에는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방목하면서 곡물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죠. 12개월이 지나면 좁은 축사에 가둬요. 그때부터 칼로리가 높은 옥수수를 위주로 한 사료를 집중 투입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풀을 먹도록 진화해온 소에게 곡물을 먹이면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겠죠. 설사를 쫙쫙 해대고 병에 걸리는데 이걸 또 약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소를 빨리 잡아서 팔아먹으려고 곡물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생긴 대표적인 병균이 O157이라는 변형 대장균이죠. 이 균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급성 신부전증의 원인이 되는 용혈요독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나고 발작, 졸도, 뇌손상, 실명 같은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워낙 결과가 치명적이고 전파가 빨라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O157이 전파된 경로가 쇠고기를 통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시금치, 양상추 같은 채소에도 오염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 소 배설물 때문이죠. 원래 가축 배설물은 옛날부터 경작지를 비옥하게 하는 거름이 됐던 거예요. 가축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축을 할 때도 공장식으로 엄청나게 대규모로 해버리니까 공장형 대형 농장, 도축장에 계류하고 있는 소들에게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배설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걸 용액으로 만들어 공기 중에 뿌리는데 바람을 타고 똥물이 엄청나게 먼 곳까지 날아가서 무차별적으로 살며시 내려앉지요. 라군이라고 해서
거대한 배설물 구덩이로도 만드는데 이거야말로 미국 사람들 잘 쓰는 욕인 거대한 불쉿이죠. 이런 똥물방울, 똥덩어리 속을 통과한 야생동물들, 멧돼지든 너구리든 들쥐든 뭐든 간에 그놈들이 소똥에 포함되어 있는 5157 균을 몸에 묻혀서 채소가 자라고 있는 밭으로 닥치는 대로 기어다니니까 M1 채소까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전혀 먹지 않은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5157로부터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죠. 고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비인도적으로 나고 자라고 죽는 가축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스테이크 역시 3분의 1도 먹지 않았다. 아스파라거스는 손도 대지 않았다. 여자의 와인이 두 잔째 채워졌다. 여자는 냅킨으로 가볍게 입가를 닦으면서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웨이터가 다가와 여자의 접시를 가져갔다. 남자는 손도 대지 않은 자신의 접시를 가져가게 했다. 잠시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등을 반쯤 돌린 채 무슨 이야기인가 떠올리려는 듯 공중으로 눈길을 던졌고 여자는 그런 남자를 남자가 눈치 못 채는 범위에서 주시하다 립밤을 꺼내 입술에 칠했다. 디저트는 구슬을 반으로 나눠 놓은 것 같은 아이스크림과 커피였다. 남자는 포탄 장전을 마친 포신을 돌리듯 여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는 입을 열었다. 아이스크림은 우유로 만들잖아요. 우유라는 건 송아지를 낳은 어미 소에게서 송아지를 떼내고 사람이 가로채서 짜먹는 거죠. 다른 포유동물이 만든 젖을 중간에 가로채서 먹는 포유동물은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송아지는 태어나고 나서 한두 시간이면 걸어요. 송아지가 걷기도 전에 어미 소가 송아지를 제대로 혀로 쓰다듬어 보기도 전에 어미 소한테서 송아지를 떼내서 질질 끌고 가죠. 그러면 어미 소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미쳐버린다고 하죠. 진정시키려면 또 약을 퍼부어야 하고요. 수송아지는 방치해서 굶겨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안 되니까요. 젖소의 대명사로 불리는 게 홀스타인이에요. 한 마리가 평균적으로 한 해 우유 15,000리터를 생산하는데 이걸 무게로 치면 자기 체중의 20배쯤 돼요. 원래 홀스타인은 제 체중의 10배인 7,000리터 정도를 생산하던 종이었어요. 이 소를 고성능 소로 개량하고 고성능 사료를 줘서 최대한 많은 양을 뽑아내도록 설계한 거죠. 이런 소한테 약발이 좋은 성장 호르몬 주사가 있어요. RBGH라는 건데 몬산토라는 미국의 농화학, 농생물학 기업에서 만든 특효약이죠. 이 주사를 맞으면 웬만한 소는 다 우유 공장이 돼요. 쉴 새 없이 젖을 만드니까 뼈가 약해지고 엄청난 크기의 유방 무게를 못 이겨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죠. 이렇게 신진대사가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다리, 관절, 발톱에 병이 드는 게 반이 넘는데 전부 다 과체중이 원인이에요. 새끼를 출산해도 기형이 많이 나오고요. 이 주사는 마약 같아서 투여를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소가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이 주사를 소의 코카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러고도 죽지 않으면 젖을 짜이고 짜이다 5년 뒤에 완전히 소모돼서 도축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단일화되고 고성능화된 품종의 젖소가 지금 전 세계 젖소의 70% 가까이나 돼요. 그러니까 홀스타인 한 종이 전체 우유 시장에서 3분의 2가 넘게 우유를 생산한다는 거죠. 몇 안 되는 최고의 아빠 소가 세대 전체의 유전체를 결정하게 되고요. 근친교배가 되니까 유전병이 늘지요. 광우병이 왜 늘어났느냐 하면 최고 수소 한 마리에서 나온 후손들이 광우병 병원체에 취약하더라는 거예요. 소만 그런 게 아니죠. 가축을 개량하기 시작한 건 1930년대부터였어요. 소는 우유, 돼지와 닭은 고기, 암탉은 달걀을 많이 생산하는 품종을 가려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거예요.
지금 유럽 돼지의 3분의 2는 딱 두 품종이에요. 닭은 더 심하죠. 달걀을 낳는 닭은 소위 홀스타인과 마찬가지로 레그혼이라는 품종이 압도적이죠. 레그혼 품종 만 마리 기본 암탉이 단 3세대 만에 25억 마리의 조상이 되고 여기서 1년에 7천억 개의 달걀이 나와요. 70억 인구 한 사람당 100개씩 돌아가니까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죠. 이 닭들은 그저 알을 낳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병이 들어도 알을 계속 낳아요. 정상적인 닭은 알을 낳고 휴식을 취하는데 이런 고성능 닭은 쓰러져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알만 낳죠. 이런 식으로 돈을 짜내려는 방향으로 육종이니 품종 개량이 계속되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약을 계속 퍼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학산업 기업도 돈을 벌고 동물을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거대 기업들도 돈을 벌다 보니 서로 사이가 좋죠. 여자는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커피잔을 움직여 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이스크림은 거의 다 녹아서 희멀건 물로 변했다. 붉은 빛깔의 앙증맞은 크기의 작은 접시에 촛불이 일렁였다. 웨이터가 다가왔다. 남자는 여자에게 와인을 더 하겠느냐고 묻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새로운 와인을 주문했다. 웨이터가 새로운 잔과 병을 가지고 와서 병이 코르크를 딴 뒤 남자에게 먼저 와인을 따랐다. 남자는 맛을 본 뒤 고개를 끄덕이고 여자의 잔에 와인이 차는 것을 지켜본 뒤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양계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시골에 어머니 땅 사러 갔다가 양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농장하고 사육시설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해서 간 거였어요. 양계장에 있는 농장 마당에는 양계장하고 파이프로 연결된 높이 5, 6미터쯤 되는 사일로가 두 개 서 있어요. 사료회사 차가 오면 사일로 맨 위에 있는 뚜껑에 연결된 끈을 당겨 뚜껑을 열고 에어슬라이더 방식으로 사료를 채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양계장 안으로 들어서면 우주선 에어포켓 같은 공간이 나와요. 벽에는 전기 관련 스위치하고 계기가 달려있고 소독약 냄새가 물씬 풍기죠. 그렇다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쉬익 하고 무슨 기체가 분사되는 건 아니고요. 양계장 주인이 바닥에 놓인 세숫대에 담긴 잿빛 소독액에 구두바닥을 적셔서 다시 소독을 하라고 하더군요. 내가 뭐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들이 키우는 육개는 사실 병이 별로 없대요. 알을 낳는 닭, 산란개는 2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키우지만 잡아먹는 닭, 육개는 병아리 때 들여와서 30일에서 33일 정도 키우면 출하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청소와 소독을 하고 새로 병아리를 가져오니까 고기로 먹는 닭들은 알 빼먹는 암탉들에 비해서 훨씬 위생적인 환경 속에 살게 되는 거래요. 그 양계장은 한동 크기가 길이 50m, 너비 10m쯤 됐는데 그 농장에는 비슷한 크기의 시설이 두 개 더 있어서 8만 마리쯤 키운다더라고요. 닭들이 자라고 있는 안쪽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하얗게 날개 달린 굼벵이처럼 꼬물거리는 닭들이 보이더라고요. 마당에서 키우는 재래종 닭처럼 소리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2만 마리의 병아리들은 서로 닮은 정도가 아니라 원본 하나의 복제품이에요. 영국에서 개발된 코보종이라는데 미국의 로스종과 함께 전 세계 6개의 절반을 차지하는 품종이라더군요. 공중에 걸린 백열등 수십 개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더러운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날리는 잔털 때문인지 양계장 내부가 꼭 안개설인 것처럼 흐릿했어요. 닭들은 공중에 연결된 자동사료 급여기에서 나오는 모이를 쪼아먹고 옆에 딸린 가느다란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서 하루 24시간 내내 크고 있어요. 닭 냄새 지독한 건 알죠? 겨울이라 그런지 작동을 멈춘 대형 선풍기가 12대쯤 있더군요. 닭은 더위에 약해서 30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폐사율이 엄청 높아진대요. 쉽게 말해 더우면 돈이 죽는 거죠.
선풍기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설치한 거라고 하더군요. 한여름에 선풍기를 내내 돌리다 보면 모터가 과열이 되어 불꽃이 튀는데 미세하게 날리던 잔털이 연료가 되어서 불이 쉽게 옮겨붙어 불이 잘 난대요. 장마철에 어디서 한꺼번에 몇만 마리의 닭이 불에 타 죽었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나는 그때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공산품 생산하듯 닭을 키우다 보니까 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물에 항생제를 타서 먹이죠. 법으로 금지를 하니까 예방한다고 하면서 같은 약을 미리 먹여요. 양계장 주인은 자기는 안 그러지만 닭이 빨리 살이 찌도록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물에 타서 주는 업자들이 많대요. 항생제든 성장 호르몬이든 간에 이게 닭고기나 달걀에 함유돼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무슨 병에 걸렸을 때 치료 효과가 없어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치킨 좋아하는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오거나 호르몬 실조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약 같은 화학약품을 투여해야 빨리 살이 찌고 그게 이윤으로 돌아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수익이 사람들한테는 마약인 거죠. 이렇게 단시간에 빨리 살이 찌니까 닭들은 고도비만에 걸린 사람처럼 헐떡거리다가 20%가량이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가서 죽어버리거나 상품성이 떨어지죠. 밖으로 나와서 참고 있던 숨을 내뱉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토종닭은 부화하고 나서 6개월을 키워야 몸무게 1.2kg이 되는데 이렇게 키우는 6개 수평아리는 33일 만에 1.6kg이 돼요. 닭의 자연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25년이요. 그런데 공장에서 출하하는 수컷 6개는 부화 후 33일, 암컷인 산란개는 생후 15개월까지 평균 0.04 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알만 낳다가 죽어요. 0.04 제곱미터는 A4 용지 한 장의 면적과 비슷하죠. A4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mm예요. 여자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중단했다. 이따금 와인잔에 입을 갖다 대는 것 말고는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았다. 남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여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성조숙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대두 이야기를 해줄게요. 몬산토에서 1980년대에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콩 종자 중 하나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바로 그 라운드업에 내성이 있는 종자를 만들어냈어요. 농부들은 라운드업 레디라는 이 종자를 사다가 밭에 심고는 라운드업이라는 농약을 뿌리기만 하면 됐어요. 풀이 농사의 가장 큰 장애물인데 제초제를 뿌리면 콩만 살고 다른 풀은 다 죽어버리니까 생산성이 좋지요. 몬산토는 종자도 팔고 농약도 파니까 이중으로 돈을 벌고요. 그래서 라운드업 레디 콩 같은 몬산토산 유전자 변형 생물체, 줄여서 GMO라고 하는 종자의 콩이 미국 전체에 무섭게 퍼져나갔어요. 미국에 이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에까지 경작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지요.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잡초도 라운드업 제초제의 내성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농약을 더 세게 쳤죠. 그렇지 않아도 농약을 치다가 피부병을 앓거나 쓰러지는 농부들이 속출했는데 농약의 농도를 강화하니까 그런 사례가 더 많아졌고요. 하지만 미국이 아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농부들의 피해는 훨씬 심했으면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의 밀림을 불로저로 밀어버리고 끝도 없는 콩밭을 만들어 녹색 황금을 수확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백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괴한 아마존에서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도시의 풀장 있는 집에서 사니까 소작인들이 쓰러져 죽는지 어디 아픈지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산한 콩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GMO 콩 생산업자들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자신들이 생산한 콩을 두유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학교에 공급하게 했어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물질이 있어요. 먹을 게 없는 도시 빈민들이나 학생들이 두유를 많이 먹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 과다 현상이 벌어진 거죠.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생겼는데 3살짜리가 맨스를 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뒤쪽 벽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가를 하듯 입술을 움찔거리다가 남자의 눈을 의식하고는 동작을 멈추었다. 남자의 손목에서 전자시계가 있다 하금 삐익 하는 소리를 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나는 소리였는데 여자가 그 소리를 의식하는 듯하자 남자의 말소리가 빨라졌다. GMO 농산물이나 식품은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위험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몬산토 같은 데서는 주장하고 어떤 학자든지 교수든지 GMO 농산물이나 세계적인 농화학 생물 복합기업의 종자나 농약의 피해 사례를 연구해서 그 결과로 위험성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해도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왕따가 될 각오를 해야 돼요. 몬산토 같은 회사에서 대학이니 학계에 연구기금이나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퍼붓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학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언론 재벌들은 광고주가 몬산토 같은 농생물학, 농화학기업, 항생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 축산, 사육, 유통을 장악한 다국적 식품기업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기사를 좋아하지 않죠. 기자나 PD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도를 하려면 잘릴 각오해야 하고 라운드업 레디 콩 사례에서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있죠. 해충이나 제초제의 저항성에 있는 GMO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해충과 잡초로 전이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얼마 동안은 GMO 작물이 잘 되지만 몇 년만 지나면 GMO 작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전이받은 슈퍼 잡초와 슈퍼 해충이 나타나서 방제가 더욱 어렵게 되죠. 미국 환경청에서는 10년도 더 전에 GMO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지요. 농경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종자라는 건 전 세계 농민들 거였어요. 그런 종자가 몬산토 같은 몇몇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특허로 사유화되고 독점화되면서 농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인도 국민의 70%는 영세농이에요. 인도의 GMO 종자상은 종자하고 비료, 농약을 사도록 농민들한테 고리사체를 제공해요. 이런 종자들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비료도 많이 들어가야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종자에는 특수한 처리를 해놔서 싹이 한 번밖에 트질 않으니까 매년 새로운 종자를 사야 하고 해마다 인도에서 300만 명이 농약에 중독되고 22만 명이 죽는데 약물로 자살 기도를 하는 농민들은 대개 라운드업을 마신다는 거예요. 치사량은 커피 한 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먹으면 온몸이 퉁퉁 붓고 호흡곤란에 극심한 구토, 설사가 찾아와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죽죠. 죽을 때까지 편하게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미친놈 새끼들. 하긴 내 어머니는 그런 대기업들하고 주로 거래하는 회사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여자는 눈을 움찔거리다가 들키지 않으려는 듯 자세를 바로하고 전화기를 다시 확인하고 와인을 마셨다. 남자는 계속했다. 10년 전쯤에 인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인도 동남쪽에 있는 타밀나두주의 주도인 첸나이라는 데예요. 거기엔 마리나 해변이라고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요. 인도양의 벵골만을 따라 펼쳐진 해변 총 길이가 12k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피서객이 제일 많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의 8배예요. 이 해변의 백사장을 따라 좌우로 대학과 시에서 운영하는 풀, 수족관 같은 게 늘어서 있어요. 첸나이는 한겨울인 10월에도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이에요. 한여름인 4월에서 6월까지는 한낮 온도가 40도를 넘는다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수만에서 수십만 명씩 집 없는 사람들이 해변에 몰려들지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에는 먹을 것을 찾아 도심으로 들어가 구걸을 하거나 시장 생선가게 같은 데서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생선을 얻기도 한대요. 이 사람들은 피부가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까맣고 키가 작은 드라비다족이라는데 이 드라비다족은 원래 아리아족보다 먼저 인도에 정착해서 살던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카스트에조차 들어가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 많고 일정한 주소가 없어서 인구 통계에서도 제외되기 일쑤지요. 백사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자요.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배설을 할 때예요. 시 당국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변에 즐비한 최고급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있죠. 이들이 흩어지고 난 뒤 해변에는 관광객이며 수학여행단 등등을 싣고 온 버스들이 와서 사람들을 내려놔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난밤 그곳에서 자고 간 수만, 수십만 사람들이 잠자리를 밟으며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로 가지요. 바다에 가까이 갈수록 바닷물이 쓸고 간 덕분에 백사장은 깨끗해요. 바다에 도착하면 남자애들은 서로를 들어서 파도 속에 던져넣기도 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물싸움을 벌이기도 하지요. 나이 든 관광객들은 멀찌감치 서서 그런 젊은 애들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파도 위에 무언가가 떠 있는 게 보여요. 그건 파도의 머리에서 황금색 꽃송이처럼 둥둥 떠 있으면서 파도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똥이에요. 파도가 밀려오면 똥도 밀려오고 파도가 물러가면 똥도 물러가죠. 물놀이를 하던 학생들이 물 밖으로 걸어 나와요. 운이 없으면 개들 발이며 신발 바닥에 파도 밑에 깔려서 움직이는 끈적한 똥이 묻죠. 바닷물이 짜서 부패가 되지 않아 그런지 냄새는 나지 않더라고요. 파도는 밀려오고 또 밀려가요. 황금색 똥다발은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흰 파도의 머리를 장식하지요. 그곳이 집없고 헐벗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담요 한 장 없이 백사장에서 자기에 충분히 따뜻한 곳이나 하는. 2006년에 11억 인도 인구 중 3억의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빈곤 속에 살았다는데 인도의 인구가 2015년에는 중국을 추월할 거래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계 인구 시계에 접속할 수 있는데 2011년 10월 31일에 전 세계의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농촌에 살고 1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9억 명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하품을 했다. 핸드백에서 립밤을 꺼내 입술에 바른 뒤 도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레스토랑을 채우고 있던 대부분의 손님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고 없었다. 남자는 눈을 찡긋거렸다. 조금 취한 듯 말투가 느려졌다. 뭐 심심하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다른 이야기를 해보지요. 남아메리카 말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계 식량기구, 줄여서 FAO에서 운영하는 기아 구호센터에서 출산을 한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받는다더만요. 구호센터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분유를 지급하고 아이도 먹고 산모도 먹게 말이지. 그런데 집에 갔다가 다시 온 산모는 대부분이 그전처럼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돌아가 있고 아기는 죽고 없는 경우가 많더래. 지급한 분유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면 남편에게 주었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는 다시 낳으면 되지만 남편은 죽으면 안 되니까요. 남편은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더라고. 여자들이란 참. 그가 말을 하는 동안 여자는 간간이 입술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벌리고 옆으로 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립밤을 바르고 와인을 마시는 등등의 동작도 다양해지고 빨라졌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잠시 바라보다 가늘게 눈을 떴다. 작아진 동공에서 빛이 반짝였다. 느물느물 그는 말을 이어갔다. 작년에 중국 최초로 경제특구가 된 센젠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중심가에
워아이호라는 지하 5층, 지상 15층의 건물이 있어요. 빌딩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썬큰 가든 설계의 원통형 건물이지. 각층마다 200m쯤 되는 길이의 복도로 연결된 방이 한 20개쯤 있어요. 가운데의 빈 공간에는 공중 줄타기 같은 고난도의 서커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추락할 경우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다는 게 훨씬 더 짜릿한 느낌을 주지. 내가 갔을 때까지는 추락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니까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야. 복도에는 소음과 매연이 없는 전동차가 다니면서 방으로 갈 손님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거긴 기업형 매춘업소야. 중국 정부에서야 절대로 그런 데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중국말로 샤워지에라고 부르는 아가씨 3,000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 그 업체를 운영하는 게 라오반인데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단란주점, 가라오케, 대형 사우나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업소를 돈벌이가 될 만한 장소에 열고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지. 뒤를 봐주는 고위관료하고 관계가 좋아야 가능한 사업이야. 라오바는 고객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술과 담배, 음식을 몇 배의 이익을 남기고 팔 뿐이지. 매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서 법적으로도 안전하지. 요. 내가 왜 이런 자살골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아지겠지. 그때 나는 센젠에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출장을 간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관광차 핑계를 만들어 간 건데 암튼 우리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소개해준 현지 기업 사장한테서 대접을 받으러 간 거였어. 사장 말고도 거기 오랫동안 살아와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웃기게도 나하고 동명이인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그리로 안내한 거야. 우리가 들어간 방은 6층에 있는 대형 룸인데 전통 혼례식장처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붉은빛과 황금빛으로 도배를 했더라고. 우리가 앉자마자 문이 열리더니 보랏빛 치파오를 입은 마미가 들어왔어. 마미는 영어 마미에서 파생한 단어라고. 1990년대에 중국 정부의 매춘 단속이 강화된 뒤에 등장한 신종 직업이라고 동명이인이 사전 설명을 해줘. 마미는 라오반한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업소의 샤오지에를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샤오지에가 얼마나 수입을 올리냐에 비례해서 수입이 결정돼. 워아이호에는 마미만 400명이 있대네. 공안원이 단속을 하러 들이닥치면 마미는 샤오지에와 친구 사이라고 둘러대면 되니까 마미도 완전 안전빵 장사지. 요. 샤오지에가 한꺼번에 10명이 들어오대. 우리는 세 사람인데. 근데 금방 이해가 돼. 마미가 데리고 있는 에이스라는 애들인데도 그 중에서 각자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었으니까. 난 거기서 아가씨하고 잘 생각이 없으니까 세 번째 만에 쉽게 하나를 골랐어. 처음에 오는 애들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들어올수록 후진 애들이라고 동명이인이 그러더라고. 뒤로 갈수록 샤워지 애들 화장도 진해지고 옷이며 장신구도 싸구려 티가 나. 10번째 그룹이 들어와도 돈 내는 쑹사장이 못 골라요. 결국 쑹사장이 처음에 들어왔던 에이스 애들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샤워지에 하나를 고르더구만. 쑹사장도 거기서 뭘 어쩔 생각은 없었나 보던데 그 사람한테는 여대생 첩 얼라이라고 부르는 여자까지 있으니까. 거기선 여자들이 치장을 하기 위해 명품 백과 옷, 구두를 필요로 하고 남자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얼라이를 둬. 섹스 때문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얼라이가 신분의 상징이기 때문이라더만. 다른 사업가, 고위관리들이 전부 얼라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얼라이를 둬야 한다네. 얼라이 하나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연간 5만 위안쯤이라니까 웬만한 공무원 연봉보다 많이 들겠지. 고위 관리들이 라오방 같은 부류하고 결탁하고 부패하는 이유가 얼라이 때문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쑹 사장이 걔들 그 나이에 공장에서 종일 노동을 해봤자 한 달에 1,000위안이나 벌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서는 한 달에 5천 위안도 거뜬히 번다고 하더라고. 근무도 밤에만 잠시 와서 하면 되니까 아이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거라 잘만 고르면 진흙 속에서 진주를 고를 수 있다나? 그래도 모르니까 아까 자기가 나눠준 안전투, 콘돔을 말하는 건데 꼭 챙기라고 하더만. 마미가 손뼉을 치니까 악단이 들어오고 남녀 복무원들이 위스키랑 맥주, 산해 진미 안주를 들고 와 삽시간에 상을 그득 채워. 그런데 아까부터 이게 무슨 냄새냐고. 돼지우리에서 나는 냄새가 자꾸 난다고 숭사장이 그래. 그 사람은 타이완 농촌 출신이라서 실제로 돼지를 키워본 적이 있다나 뭐라나. 다른 샤워지 애들도 코를 싸주더라고. 내가 고른 샤워지 애가 범인이야.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꼭 어린 암탉 같더라고. 시골에서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 기둥서방, 지터우도 없다고 마미가 자랑을 해. 갓 나온 달걀처럼 새 거니까 신선할 때 얼른 먹으라고. 캬, 발상의 전환인 거지. 여자는 입술로 글자를 쓰듯 천천히 열었다 닫고는 대놓고 하품을 했다. 확실히 여자는 지겨워하고 있었고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남자는 몸을 떨다가 바로 세웠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참 아름다우시네요.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던 그쪽 나이가 믿어지지 않네요. 그런데 이때까지 남자친구 하나 없었어요? 그렇게 예쁜데도? 전문직에 돈도 잘 벌고. 난 궁금한 게 그렇게 빠진 거 하나도 없는 여자들이 남자를 계속 우습게 알면서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하면 남자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하나 하는 거야? 호스트바 같은 데를 가나? 아님 자체적으로 해결하나? 여자의 눈가에 다시 경련이 일었다. 하지만 남자가 그 사실을 눈치채는 것을 꺼리는 듯 여자는 핸드백에서 콤팩트를 꺼내면서 표정을 감추었다. 남자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화제를 돌렸다. 통계가 나온 김에 말을 하자면 남자가 여자보다 6배 더 자주 벼락에 맞는다더라고. 그게 대부분이 날벼락. 밤에는 벼락 맞으러 다닐 일이 없으니까. 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남자는 다시 말했다. 이런저런 숫자를 어떻게 다 외우고 사냐고?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그런데 나한테 뭐 할 말 없어요? 내 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건가? 여자는 침묵했다. 마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처럼 시선은 공중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가사를 따라하는 것처럼 벌렸다 오므렸다 했다. 콤팩트 속에 비친 얼굴을 세세하게 살피는 여자를 보며 남자는 입을 달싹이다 종래 다물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긴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남아있는 와인을 모두 비운 뒤 침묵을 깼다. 처음 데이트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화석연료 고갈에 대해 열나게 이야기하는 남자는 다음 데이트를 신청해서 응낙을 받을 확률이 제로라더만. 빵, 영, 떡, 씨팔. 여자는 새로 립밤을 칠한 입술을 오므렸다 닫았다를 몇 번 하다 대답했다. 맞아요. 그건 100%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남자는 장갑을 집어들어 손가락 하나하나 끼우면서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릴게요. 여자는 별다른 억양의 변화 없이 말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어요. 부회장님께서는 제가 저녁 잘 먹고 즐겁게 보냈다고 말씀드릴게요. 저 정리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가시겠어요? 남자는 여자의 립밤을 가리키며 그거 자꾸 칠하는 거 중독이라던데. 거기다 중독성 물질을 넣었대. 그 성분 중에는 입술 조직을 괴사시키는 것도 있다더라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남자가 가고 난 뒤 여자는 길게 한숨을 내뿜은 뒤 언제부터인가 되풀이해서 말해온 듯한 문장을 발음했다. 됐다, 새끼야.
제발 그만 좀 해라. 아, 이 인간이 정말... 이란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인물이었죠. 어째 입을 열면 쉬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주저리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소개팅이나 선을 보러 나온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말 많은 남자도 대단하지만 그 앞에서 그 긴 독백을 다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 여자분도 대단했습니다. 정말 나중엔 당신 말하는 거 들어주기 진짜 지겹다는 것을 슬쩍 하품하는 것으로 또 입술에 립밤을 바르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침을 튀어가며 열변을 토하는 남자 앞에서 꿋꿋하게 견뎌준 여자분에게 정말로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대단해요. 하긴 여자분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자기 직장 상사가 친히 주선한 선자리였고 더구나 그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중간에 벌떡 일어나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을 테지만 직장 상사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을 겁니다. 참, 직장이 뭔지 또 먹고 사는 게 뭔지 쉽지 않나요? 아마 상대 남자의 저런 일장연설에 지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읽어가면서도 몇 번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정말 야, 이런 사람이 있나? 정말 있을까? 하면서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상대방 여자분에게 어여 빨리 일어나 나가버려. 왜 버티고 앉아있어? 어서 일어나라니까. 라고 외치셨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괜히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겁니다. 상대 여자분이 너무 가여워 보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대동단결한 것 같아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성석재 작가의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 많은 이 남자가 싫기는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참 또 묘한 매력이 있었는데요. 왜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해박하다는 거예요. 소 이야기, 우유자는 젖소 이야기, 지구 환경 이야기, 세계 식량 부족에 대한 이야기 등등 청산유수로 풀어내는 이야기가 장황하긴 하지만 또 제법 논리적이면서 나중엔 재밌기까지 했거든요. 웃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선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어. 질리긴 했지만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것도 이 남자의 매력이라면 매력이겠죠. 좀 지저분한 질리는 매력. 거기까지면 그래도 귀엽게 봐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볼썽사나운 추태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최악으로 치달은 거 보셨죠? 아니, 제가 중국에 가서 여자들을 만나서 네? 그런 추잡한 경험한 걸 뭔 자랑이라고 늘어놓습니까? 늘어놓기를. 안 그래요? 게다가 은근슬쩍 상대방 여자에게 말까지 놓더구만요. 이쯤 되면 여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는 게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앉아있던 여자분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여자의 한마디가 압권이었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요. 됐다 새끼야. 제발 그만 좀 해라. 여러분들의 심정도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남자 결혼하긴 글렀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남자를 선이나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제법 궁금한데요. 자,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석재 작가의 단편소설 이 인간이 정말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